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2일 정성군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성군 의회 유재철 의장은 최승준 정성군수 및 유재철 군의장, 김병렬 부군수, 군의원 등 관련 관계 공무원이 참석, 2020년 신년 담배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새로운 다짐과 희망으로 출발하는 담배식으로 경자년을 맞아 국민 모두 행복하고 한 해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고 국민이 행복한 정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성숙한 지방자치로 전국 제1의 정선군이 될 수 있는 소통과 대화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날 담배식에서는 유재철 군의장 및 최승준 정선군수의 인사말에 이어 축원편 절단, 샴페인 축포, 건배 제의, 소통의 시간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유재철 정선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하고 올 한 해 동안 국민 여러분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감이 넘쳐나는 열린 의회, 선명한 믿음 주는 신뢰 의회, 국민과 대화하는 소통 의회, 의원이 찾아가는 현장 의회, 회의로 결정하는 책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